2022년 10월 17일입니다. 기축통화의 모순과 한국 경제의 곤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정리를 하고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좌 녹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릭스 강좌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 또 엘릭스와 피닉스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라이브 뷰라고 하는 부분. 라이브 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버 사이드 리액트라고 합니다. 리액트가 원래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레임워크인데 그걸 서버 사이드로 옮겨놓은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문법이 좀 복잡해요. 직관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프레임워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거 어쨌거나 강좌 녹화를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아마 한 두 달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달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 ABC 프로토타입이죠. ABC 프로토타입 코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는 기간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엘릭스 코딩 한번 했으니까 했던 걸 다시 이제 조금 더 전에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진행한다는 것 뿐이니까 아마 한 달 정도면 다 끝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빠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예상을 했더랬죠. 예상했던 것들은 되게 다 맞았죠. 뭐 우연인지 뭐 뭔지 몰라도 되게 다 맞았는데, 그럼 제가 그런 예상을 할 때 그 근거가 뭐였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모든 관점은 기축통화의 모순에서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뭐 국적통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국적통화 모순인데, 기축통화란 게 뭐예요? 이게 누가 이 기축이란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엉뚱한 말을 갖다 붙였는데, 그냥 국제통화죠. 국제결제통화. 이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달러라든가 뭐 유로,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이렇게 이런 국가들의 화폐인데,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 모순이냐니까, 이런 통화들은 각국의 국적통화예요. 그죠? 파운드는 영국의 국적통화고, 엔은 일본, 유로는 유럽, 달러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국적통화이면서 동시에 비국적통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국제통화라는 거죠. 국적통화와 국제통화, 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배중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여야지 A가 동시에 A이면서 A가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느 통화가, 달러는 미국의 국적통화예요. 그죠?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국적통화, 파운드는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국적통화인데, 동시에 이게 비국적통화, 국제통화로 쓰인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 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연적인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이 모순은 특정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줘요. 이걸 우리가 지난 2월달, 3월달에 열심히 얘기했던 기축통화의 잉여이익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불로소득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잖아요. 불로소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해가 있다는 거죠. 손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모순을 해소하려는 어떤 자연적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모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위적인 노력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니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은 불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체제를 유지하자 하는 게 미국의 이유고, 아 싫다, 정말 싫다, 뭔가 삥 뜯기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하는 게 중러인과 150개 국가, 이 두 라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이 갈등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 그래서 이 갈등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뭐 리비아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뭐 이라크라든가 등등등등 모든, 그럼 카자흐스탄 가스 데모 있었죠. 데모 있었고, 뭐 그 홍콩의 우산 혁명이라든가 뭐 신장 뭐 인권 얘기라든가 뭐 또 뭐 있나요?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든가 등등등. 이 모든 사건들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가면 결국은 기축통화, 그렇죠? 기축통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들이 시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연적인 힘,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
그 이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한 10가지가 있었잖아요. 지난 2월 3월 달에 뭐 DMZ, 돈바스 지역에 DMZ가 만들어지느니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망할 것이니 뭐 엔화, 뭐 유로와 파운드, 달러 순으로 몰락할 기축통화에서 뭐 사라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다 했었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파운드, 뭐 달러의 순으로 기축통화 지위상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랬죠. 이걸 3월달 얘기했는데 실제로 4월 24일날 상실했고 유로화는 6월달경이었고 파운드는 9월 20일이었죠. 9월 20일날 기축통화로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기축통화로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순서까지도 정확히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몰락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근거들, 제가 예상했던 모든 판단의 근거는 기축통화에 내재한 본질적인 모순, 그 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연적인 힘과, 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러가 중심이 된 거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유리지하려는 노력, 그게 나토와 미국이죠, 그죠? 간의 충돌, 그죠? 그 충돌이고, 그러한 충돌의 한 단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역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작은 현상일 뿐이고 나머지 아주 지대한 또 나머지 현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결과는 유럽이 몰락이 되는 것이고 유럽이 농업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유럽의 제조업이 탈유럽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제조산업이 부활하죠. 왜냐? 유럽의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싸니까, 전기료가 싸니까. 한국의 대미, 대유럽 수출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인플레이션, 이거는 뭐예요? 실질 소득 감소가 되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죠. 살기가 팍팍해짐. 그럼 지금 당장, 오늘 이번 달에 물가, 이번 달에 뭐 생활비가 아무래도 마이너스일 것 같다. 뭐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 자동차 휘발유 뭐 등유 경유값이 너무 든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엽적인 현상, 매우 지엽적인 현상인데 그 지엽적인 현상들이 크게는 큰 틀이 있다는 거죠. 큰 틀. 그러니까 매우 큰 틀. 큰 틀은 기축 통화 혹은 국적 통화. 기축 혹은 통화. 기축 국적이라고 할게. 국적 통화의 본질적 혹은 내재적 혹은 태생적 모습. 자, 그것이 동서 갈등이 있고 동서 갈등이 우크라이나 충돌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 수출입의 곤란, 난관이죠. 수입 물가가 한 24%인가 올랐어요. 수출 물가는 아마 17% 정도 올랐죠. 우리 한국이 그래서 데이터 나와 있어요. 데이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수입 물가는 24% 오르고 수출 물가는 17% 오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수출 물가의 상승,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당장 뭐 지갑이 가벼워지는 등등등등. 지금 오늘 내 지갑입니다. 오늘 저는 지갑이 항상 가볍기 때문에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 일반화한다면 오늘 내 지갑이 좀 가벼워지고 이번 달 생계비 생활비 조금 그전보다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 동서경제권이 지금 분리가 가속화.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한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네요. 오래전부터. 동서경제권 분리가 가속화. 유엔이 아예 분리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유엔이 나눠질 거라고 했습니다.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한번 보죠. 유엔이 나눠질 것. 둘로 딱 나눠집니다. 중국의 자체 동력이 성장하고 있죠.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상당히 빠르죠.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물론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TSMC 대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까지 거의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하는 거죠. 대미 수출 종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미 수출.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대유럽 수출은 유럽이 망했으니까 감소하는 거고, 대중 수출은 중국의 자체 동력이 경제력이 제조산업이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고. 세 가지 다른 이유로 수출이 감소하는 세 가지 다른 이유로 그죠? 수위한 축이다. 유럽 수출도 감소하고 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다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수입 물가 오르고 이걸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타개할 방법이 없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유럽이 망하는 것을 뭐 어떻게 안 망하게 할 수가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안은 있다는 거죠. 대안은 있다. 그 대안이 ABC입니다. 그게 ABC. 우리 ABC는 그럼 10년 전부터 오늘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었느냐? 그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리얼타임 코리아 들어보시면 됩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들어서 메뉴들이 쭉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들 한번 쭉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거의 한 5,600페이지 책으로 치면 5,600페이지 이상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요것들을 우리가 요런 상황을 다 예상을 하고 지난 몇 년간 만들어 왔느냐 아닌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또 맞은 특히 한 가지 요걸 딱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 지도자 한 명의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게 특히입니다. 이번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이거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맵 보시면은 요렇게 그림이 예쁜 그림이 있죠. 보면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테러로서 요걸 파괴했잖아요. 노드 스트림 1, 2. 그죠? 제가 그랬죠. 6월 24일 날. 6월 24일 날 정확히 어쩌면 3차 세계대전 하면서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라고 서너 달 전에 얘기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도 이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파괴됐으니까 남아있는 루트는 두 가지죠. 이렇게 폴란드로 지나서 가는 라인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밑으로 터키 흑해죠.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할 것이냐.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것은 아직까지 이거 차차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마 11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음 달 말 정도면은. 그러면 그때 돼서 러시아가 이 가스 오일관을 새로 한번 세팅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것으로는 터키 라인 요걸로 해서 가스와 오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는 생산자가 되고 그리고 소매점은 터키가 하는 겁니다. 가스 오일. 소매점이 터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터키가 유럽에 판매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터키가 졸지에 에너지 허브가 된 거예요. 유럽의 에너지 허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터키가 새로운 독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조 강국이 되는 거죠. 제조 강국. 왜? 에너지가 그쪽을 달라서 지나가잖아요. 독일을 대체하는 독일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독일의 제조업들은 몽땅 다 중국과 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미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 말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터키가 독일을 대체해서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 들어서는 거죠. 정말 로또 맞은 거죠. 터키가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의 5분의 1도 안 될 텐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5년 뒤에는 한국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보자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현재 상태로 보자면 제 생각이 아니라 해외 경제기관들입니다. 약간 핑계를 대야 되겠죠? 해외 경제기관들에 따르면 이렇게 빠져나갈 뭔가를 만들어두고 얘기하면은 5년 내에 세계 경제규모, 러시아 경제규모는 5위권에 진입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한국이 11등이고 러시아가 12등이에요. 우리보다 한 칸 아래죠. 한 칸 아래인데 5년 뒤에는 러시아는 세계 5위, 최소 5위, 아마도 4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제일 중국이 1등이 될 것이고 다음에 미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러시아가 된다는 거죠.
4위 하다 못해 5위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3위 30위권 밖으로 하락하는 거는 태국 수준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느냐?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퇴양난. 대미, 대유럽, 대중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뭘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제조업 산업 부흥을 한국이 뭐라 할 수도 없고, 유럽이 몰락하는 것을 한국이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 그죠? 중러 중심의 새로운 통화 인프라. 그죠? 새로운 스위프트, 새로운 달러입니다. 스위프트라든가 달러를 대체한다는 걸 대체.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권의 고속 성장. 그냥 고속이 아니라 아마도 초고속 성장할 겁니다. 유라시아 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입니다. 빨리 우리가 여기 한 달이 걸쳐야 되겠죠? 얼른 뛰어가서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할 역량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ABC 실정 도시 건설하는 한국에 건설할 수도 있고 한국 또는 여타 국가 뭐 중국의 청도 같은 경우도 좋죠. 중국 칭다오 양꼬치에는 칭다오 피주 칭다오 연태 뭐 위해 제남 공자의 고향이죠. 공자가 태어난 제남 이런 지역도 좋죠. 이런 지역에 ABC 실정 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런 다음에 이 실정 도시를 유라시아 150개국에 수출한 ABC 신도시 네트워크잖아요. 요게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의 구구절절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 ABC 세미나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렇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1, 2, 3, 4 나눠서 적어놓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ABC 신도시이고 ABC 실증도시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 굉장히 많은 내용, 굉장히 복잡한 것을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ABC를 Asset-Backed Currency 이게 ABC잖아요. 그죠? ABC. 요걸 첫 프로젝트로 삼았던 이유가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을 다 예견하고 이런 준비되어 왔느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반입니다.